메시지 잘 오세요. 콕딱지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미니 피규어는요,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 이번에 영화 5월달에 국내에 개봉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나온 스토리를 제품으로 만든 제품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니 피규어 멘티스, 로켓, 테이저 페이스 3개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이저 페이스라는 캐릭터인데요. 요거 제목이 레비저의 공격이라는 제품인데, 레비저가 아니고 이제 보통은 라바저라고 하고는 저 우주 해저의 새로운 두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는 로켓 라쿤 헤인지 그쪽에 연관되어 있었는데, 자, 두목 그쪽에 해적 두목단인데, 자,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자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수염도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자, 얼굴은 한쪽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얼굴 끼워 주신 다음에 머리도 자 무슨 뭐 자,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자 미니 피규어가 들어가 있고요. 얘도 로켓 라쿤에 못지 않게 아주 멋진 총을 장총 뭐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뒤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자 세 개의 자 블록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뒤쪽에다가는 자 이런 식으로 로켓 포를 끼워서 주시고요. 길기도 하여라.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투명 블록 하나 끼워 주시고 자 검정색 블록을 위쪽에다 끼워 주셔서 위쪽에다가 또 이렇게 걸어 줍니다. 자 조준경이 상당히 그건 무슨 박격포 같은 느낌이고 자 앞에 그 총 아 이쪽이 총이 아니구나. 자 이쪽이 총이 가지고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총을 끼워서 주시는 중화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두목답게 상당히 강력하고요. 자 저거는 블록 슈터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니까 사람 얼굴에다가 절대 발사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라바저의 새로운 저기 두목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기존에는 욘타 우돈타라고 캐릭터 나 있었는데 자 하여튼 멋진 중화기 들어가 있는 자 캐릭터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자 새로운 캐릭터인데요. 멘티스라는 캐릭터입니다. 멘티스라는 캐릭터인데 저 이번에 그 가디언 오브 가오겔의 새로운 캐릭터로 저기 멤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약간 스타워즈에 나오는 독특한 조공족 같은 엘프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자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펼쳐지고 위쪽에 무슨 더듬이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캐릭터고요. 무기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피터 킬 스타로드가 가모라를 좋아하는 거를 마음으로 읽는 거 모습을 영화 그 예고편 앞쪽에 나온다 그러니까요. 감수하시고요. 자, 더듬이 같은 거 들어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지 모르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 성깔 하는 자 로켓 라쿤 되겠습니다. 자, 꼬리 쪽 자리는 숏다리 방식이고요. 자,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거 방식 갖다 끼워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로켓 라쿤 정품으로는 처음 만져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 얼굴 쪽을 끼워 주시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자 블록이 이렇게 끼워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너구리 한 마리 멀고 갔어요 하는데 얘한테 보시면서 너구리라고 했다는 죽음을 각오하시지 않은 이상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블록이 어디 갔느냐? 자 총이 들어가는데요. 기존의 그 로켓 라쿤 총 저 무기 보시게 되면 무진장 커가지고 그 서있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좀 길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조금 적당하게 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요 중화기 살짝 줄인 것 같고 자 한쪽 손에다가는 자 중화기 이렇게 무기 끼워주시고 한쪽에는 자 권총 끼워주셔서 자 권총을 양쪽으로 자 권총하고 중무장한 거 두 개 끼울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뇌가 엄청나게 증대되고 중화기로 무장을 하는 그런 캐릭터 되겠는데 자 예전에 나온 제품이랑 요건 저 그때 뭐 한정판 거고 나온 거 제품 짝퉁 제품인데 요거는 숏다리인데도 다리가 휘어지게 데쿨에서 만들었었는데 요거는 정품은 다리는 안 휘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중화기가 이거는 좀 짧은 편이죠. 그나마 자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얼굴 모양은 뭐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기존 모습에서 좀 웃는 모습으로 변한 것 같네요. 자 하여튼 기존에 로켓 라쿤에다가 자 오레오라기도 할 것 같은 여기에다가 악당 대장 그 다음에 새로운 멤버 멘티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독특한 제품인데 자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